갈수록 사람이 쫀다, 그지요? 어쩔 수 없다. 단 두 분만 오셔도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둘이나 셋 이상 모이마.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요, 인원 제한이 없고요.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도 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심심해야 들러도 되고, 나이가 60 이하라도 되고. 아, 그죠? 아이고, 이 순진아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착해. 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아니, 이거 뭐 돈을 내기를 하나? 뭐 걱정인데? 준비물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와. 뭐라고 해봐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봐야 죽기밖에 나겠나? 그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육신의 위에 뿐이다. 오히려 너희들의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까지도 구렁텅이에 넣을 수 있는 분을 진짜 두려워해라. 지난 시간에는 34절까지 했습니다. 1장 34절. 아직도 1장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성경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과 연계시켜서 한 번쯤 생각하게 짚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분들한테 그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교리교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겁을 내지요. 뭐 하락하면 그거 왜 합니까? 그 하락하면 준비 단단히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원래 모든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들의 교리교사고요. 모든 엄마들은 자식들의 교리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교리교사는 교리 지식이 많아서 교리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아는 걸 실천하고 살기 때문에 교리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걸 얻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 중에서 있잖아요, 내 가방 안 바꿔준다고 삐지가 있는 할머니들 혹시 계시마? 딸내미가 그 가방 바꿔주기 전까지는 뭘 사줘도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의 기준이 굉장히 낮거나, 즉 겸손한 사람이란 얘기죠. 아니면 내가 기다리는 것이 언제든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것이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요, 뭔가를 더 높은 곳을 가갖고 손을 가다가 갖고 그걸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께서 이미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웃고 떠드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됐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장 34절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기적은요, 결국 그 내면에 있는 영혼을 하느님께 이끌어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치유와 기적이 궁극의 목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병이 나으면 하느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다른 영혼들을 더 이끌어드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정말 하느님께 이끌어드리는 사명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할 마음이면 하느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남자가 마시기 마누라 패다가, 그죠? 알아 누웠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제서야 이제 하느님 찾는 겁니다. 하느님요, 내 마음 살려줘. 하느님 살려줄 것 같습니까? 왜? 살아나갖고 마누라 전보다 두 배로 세게 패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살리는 건 다른 존재가 살리는 거예요. 만약 그때 되살아난다면 정말 의학기술이 좋아서 살아났던가?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기술로 인해서 치유되는 것까지 허락해 주시니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살려주는 겁니다. 더 쉽게 악을 저질러서 더 영혼이 파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그걸 치유해 주는 거겠죠. 자, 그렇게 사람들은 수없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초창기의 기적들을 수도 없이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의 기본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병자들은 지금의 병자들과는 달라요. 그때 당시의 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으면 정말 자신의 가족들이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정말 궁핍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수준의 병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하찮은 병 하나 때문에 그것이 번지고 오염이 돼서 그렇게 처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병자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처럼 뭐 어디 허리 좀 삐끗했다고 병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활동은 1차적인 복음이었던 거죠.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것, 우리가 들었을 때 기쁜 소식처럼 느끼는 것은요,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먹여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밥도 안 먹이고 예수님 얘기 실컷 하면요, 막 기분 두 배로 상해 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먹여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 먹이는 것 그 자체로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배가 진짜 고프기 때문이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저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다? 그들의 1차적인 요구가 해소되면 그들은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수행하신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기적이나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but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적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존재를 보아버린 것이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어디로 이끌려는지는 상관없이 우리의 1차적인 요구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화로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전화가 온다. 잠깐만요. 일단 전화 좀 끄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날 새벽 아침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야 됐어요. 우린 완벽한 존재는 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느끼죠. 우리는 더욱 고급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느님과 더 일치돼서 예전 것들이 소용없다고 느끼겠죠. 아닙니다. 기도는요,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가장 완전한 인간 존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등급을 정해놓고 처음에는 조용 가득하신 말이야 연경 기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 있고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되지 묵상 기도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붕 떠올라갖고 막 하나님하고 막 빛으로 쫙. 아니에요. 다 소중한 기도입니다. 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이 생생히 살아 넘치도록 그 뜻을 수용하는 게 기도지 어떤 특정한 외적 활동에 몸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외적 활동에 몸담는 이유는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나의 자아를 하느님의 의지로 치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느님 우짜까요? 남편 맛 잡아 지우고 싶거든요 지금. 하느님 당신이라면 우짜까요? 내 저 사람 소송 걸어갖고 돈을 쏙 다 뽑아먹고 싶거든요. 그게 정당한 일이거든요. 세상 안에서는. 근데 하느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 내한테 한번 대답해 보이소. 우짜까요? 라고 물어보는 행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앉아갖고 20단 바치고 나서 레지오 보고 가갖고
아이고, 마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미흡하게 갖고 한 1600단밖에 못 바치십니다 하려고 교만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교만의 근거가 되는 싸울 수 있는 무언가예요. 진짜 기도는 내 안에 하느님의 뜻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느님, 레지오 가서 어떻게 할까요? 딴 사람이 니를 좀 비웃더라도 솔직하게 대답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까지도 구렁텅이에 넣을 수 있는 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은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최종적으로는 너희의 생명을 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믿음을 지녔던 이들은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거꾸로 하고 있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었는데,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활동을 벌였어요. 그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진짜 찾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찾을까요? 당연히 후자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들을 찾고자 하는 목적대로 찾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맛을 본 거예요. 거룩한 분이 이 지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안에서 달콤함을 뿌려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누군가 날 도와줘야 돼, 이 일을. 헌데 물어봅니다. A, 니네 좀 도와주세요. 아, 미안하다, 내 시간 없다. B, 니 좀 내 도와주세요. 아, 네,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미안하다, 내 안 되겠다. 진짜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C라는 사람은 엄청 바빠 보이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라도 니 좀 도와줘볼게. 왜요? 그의 내면 안에는 선이 깃들어 있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도 타인에게 사랑을 내쏟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선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 요놈의 인간을 내가 써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밌는 세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하면요, 그 착함을 자기도 배우고 그도 착하고 나도 착해서 정말 서로 시너지 효과 있잖아요. 내 왼손에 없는 것은 오른손이 도와주고, 오른손이 못하는 일은 왼손이 도와주고, 왼손은 코 파는 데 쓰고 오른손은 뒤 닦는 데 쓰고, 이래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 왼손이 착하니까 오른손이 일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이 코도 타고 뒤도 닦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지닌 이들은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되지만 뱀처럼 영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닌 보석을 돼지들에게 던져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진주를 모시고 와, 이건 진짜 귀한 보화구나가 아니라 짓밟고 우리에게 도로 성질을 낼 겁니다. 야, 뭐 내가 먹을 건 안 주나? 아까 진주 줄 때 조개사랑 같이 있더마, 인자는 그냥 진주밖에 안 주네. 극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감 잡으셨지요? 내가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모두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모두가 선생님의 기적의 맛을 봤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기적을 집전해 주시지요. 그래야 인기도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더 찾고, 그러면 그 제자들인 우리도 같이 덩달아 어깨도 으쓱해지고, 내가 모시는 분이 이분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닐 것 같죠.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성과 인간의 교만과 허영은 그 안에 깊이 잠재된 것이어서 어느 순간에도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한마디로 이 고을에 더 이상 있지 말자. 오는 반응들을 보니 걸렀다, 허벗다, 애밉다, 몰라 갱상도 말로 뭐라 가능동, 마치 아프라, 됐다. 이 고을은 먹을 만큼 먹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싹이 일어나기는커녕 도로 온갖 허영의 만찬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딴 고을 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 선포, 이런 거 젊은이 노래라고 우리 어르신들 잘 반응을 안 하시는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복음 선포, 시작부터 마침까지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것을 이어받은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무슨 뭐 행사를 하고 통계를 내고 몇 명이 판공을 받느니 안 받느니 갖고 숫자 노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죠? 복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들에게 전해져야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성당 안에서 이미 미사 참례하고 곱상하에 가마 요래하고 시부님한테 인사 곱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그들은 아홉 마리의 양입니다. 그럼 우린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조단 걸린 사람들. 교회에 포함되기 자기 스스로 미안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 내 같은 사람이 성당 가겠습니까? 하는 사람들. 내 뭐 아는 것도 없고 지난번에 교리 받으러 갔다가 수님한테 시기 혼나고 기도도 못 해온다고 쫓겨났다 아닙니까? 내 같은 사람이 성당 가겠습니까?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의 신임을 더해서 수녀님 내 이 사람 내가 보장할게요. 기도문 못 외울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잘 하도록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아무도 안 해요. 안 해. 자기들끼리 논다고. 자기들끼리 차 마시러 간다고. 자기들끼리 커피 새로 나오는 메뉴 신메뉴 아니면 뭐 무슨 회화 끝나고 나서 무슨 어디 새로 식당 생겼는데 그거 가갖고 뭐 아니면 저 차를 몰고 먼데까지 가갖고 막 그 맛있는 오리고기를 뭐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데 아무 복음도 전하지도 않으면서. 저 화난 건 아니에요, 알죠?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의아하겠죠. 어? 왜요? 아니 예수님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데 이제 당신이 본격적으로 더 일을 하고 더 인기를 영합하고 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이 세상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하찮은 인기 놀이에 영합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상관없다. 저를 만난 사람들이 곧잘 묻습니다. 신부님, 아이고 본당 계시다가 나와있기네 어떠신겨? 좋아요? 나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데요? 뭐가 좋을 것 같고 뭐가 나쁠 것 같습니까? 노력합니다. 어깨 툭툭 툭. 야, 아니 본당에 있었으면 죽일 때 책임 받는 긴데 뭘 어떻게 책임 받는 긴데요? 그걸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나쁘나요?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면 어디든지 오케이. 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 랄랄라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제가 나누어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영광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는 것, 아직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나에게 그런 기초적인 건강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면 땡큐입니다. 끝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곁들여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요. 하느님이 그거 하나 마련 못 해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해주십니다. 뭘 쫄아요? 그런 게 없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될까요? 그죠? 근데 없대. 사람들은 없대. 안 된대. 자기 능력이 부족하대. 그럴 조건이 안 된대. 언제 될랑고? 언제 될랑고? 딱 숨 끊어지고 이제 천국 가마. 아, 이제 될 것 같은데. 근데 몸이 없네. 그 사랑을 실천할 몸이 없네.
안 된대. 내 남편은 암만 해도 안 바뀐대. 내 자식들은 암만 해도 성당 안 간대. 안 된대. 아, 안 되지. 왜? 안 된다고 믿으니까요. 애시당초에 안 된다고 믿고 시작하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된다고 믿고 시작해야죠. 됩니다. 왜 안 돼?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자, 나병 환자라는 것,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 특유의 그 노선이 있어요. 나병은요, 아무도 가까이 안 다가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질환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가가서 안쓰러워나 하고, 측은해나 하고, 구걸이라도 도와주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요, 아예 근처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존재. 제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은 언제나 늘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단순히 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피부병, 피부 질환의 이러한 불치병과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서의 나병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그 영혼의 존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병을 지닌 것 같은 영혼, 아무도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 영혼, 다가섰다가 내가 옮을까봐 겁이 나는 영혼.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의 근본입니다. 가여움, 동정. 여러분, 선의 시작점은 가여운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저리 되었더라면, 거기에서 진짜 선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거지 동냥이 나옵니다. 거지 동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갑 다 꺼내가.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회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내일 마누라 생일인데 옷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어? 자, 띵그랑랑랑랑랑랑. 이게 거지 동냥이에요. 우린 그런 선을 많이 합니다. 이게 비단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돈 얘기를 하니까, 그죠? 왜냐하면 일단 돈을 다들 사랑을 하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제일 빨라요. 근데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 어디 어떻게 먼저 쓰고 계십니까? 거지 동냥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어떤 요소에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온 나의 영혼과 힘과 정신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먼저 수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시죠? 남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에 제일 먼저 신경 쓰십니까? 직장이요. 근데 그 직장은 무엇을 위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가족이요. 근데 진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당신 보이게 어떤 때는 아들이 울어도 당신은 직장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가 하던데 아내가 질질 짜고 아내가 막 외로워 막 미칠 듯이 해도 당신은 막 직장에서 보너스 요거 좀 더 받겠다고 하는데 진짜 목적이 가족 맞습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돈?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죠. 자,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끝. 나병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만한 신뢰심을 표현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떤 다른 조건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무슨 깨춤을 추거나 무슨 아니 물구나무를 서거나 뭐 아니면 어디 막 다른 박지를 쳐갖고 짓고 오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무슨 말이죠? 하느님의 은총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러분이 땡길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땡기는 거죠? 소리는 어떻게 듣죠? 우리는 알아요. 귀로 듣습니다. 귀만 안 막으면 돼요. 맞죠? 어머야 쉬워라. 그죠? 제 이 쪽지집어찌지 눈은 어떻게 보죠? 여러분은 눈으로 봅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눈만 안 가리고 있으면 돼요. 무슨 선글라스를 막 짙은 걸 끼고 오거나 뭐 아니면 눈에 안대를 붙이고 있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눈만 뜨면 보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몰라요. 모른대. 모른대요. 설명 다 했잖아. 소리는 어떻게 듣죠? 귀만 안 막으면 돼. 사물은 어떻게 보죠? 눈만 안 가리면 됩니다. 그럼 은총은 어떻게 받죠? 영혼만 안 가리면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은 의심, 탐욕, 시기, 증오, 아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총이 안 들어와요. 은총을 구한다면서 너희는 청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청해도 그릇되이 청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것이 제가 어저께 아침에 가르친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짚고 넘어갈까요? 말 나온 김에. 야고보서 4장 여러분은 자 4장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아 잠깐만 그 앞에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만약에 그것만 치워낼 수 있다면 그 가리움만 걷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차고 넘쳐 흐르게 받을 겁니다. 뭘? 영원한 생명을. 근데 일단 그걸 안 원해. 영원한 생명 따위 필요 없대. 지상의 생명 가운데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높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훨씬 높아요. 저는 아직도 길 가다가 가끔씩 그 지상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3호선. 그거 보면 우와 합니다. 기차 다 지날 때까지. 무슨 미래 도시 온 것 같아요. 한국어마.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타인들이 범접하기 싫어하는 병이에요. 그 병을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냐면 다가섬으로 고칩니다. 다가서는 것에 더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합니다. 몇 절? 41절에. 나병을 치유하는 법은 나병은 다른 이들이 막 도망가는 병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그에게 확 다가서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눈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네가 낫다 하는 게 아니고 눈에다 손을 대주면 됩니다. 그 나은 표로.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신의 의도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상대자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성사들 있죠. 세례, 견진, 고해, 성체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진료 없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느님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성체의 은총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싶으면 빵과 포도주가 없는 상태라도 그의 간절한 믿음으로 그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상해 천주교 요리인가? 천주교 요리 문답 안에 신령 성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그렇지. 정답입니다. 어르신들이 성체를 모시고 싶은데 신부님이 안 오네. 신부님이 막 이래 가 쓰고 막 덥수룩하게 해가 막 1년에 한 번 많이는 뭐 기호 두 번 그래밖에 안 와. 그럼 성체를 왜 모십니까?
근데 신자들은 성취를 간절히 영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가다가 병이 뜨 걸려갖고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엄청난 신앙의 심이에요. 막 엄청 두터워. 근데 신부님이 오시려면 6개월 뒤라. 우짜까에. 그때라도 간절히 원하면 신령 성취를 통해서 성취를 모실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라도 입에 집어넣어 줄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그거 하나 못할까에. 옛날에 어떤 사막 교부들의 문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형제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집을 찾아갔답니다. 괜찮나? 가니까 그 형제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왔잖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오기 전까지 천사들이 날 돌봐주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서서 손을 대심으로써 그 나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병 걸린 이에게 어떤 처신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 말고, 물론 육체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병 걸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취급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아파 보여 알겠더만. 볼리비아에서 이래 아파 봤습니다. 친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오더라. 다 바쁘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없디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보살펴주는 행위는 정말 천사가 와서 나를 돌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원한다면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면 돼요. 헌데 어새 누가 그래 하나? 점에만 아파봐라. 당장 요양병원이다. 효요양병원 이러면 좋아. 경로요양병원, 어르신요양병원 해갖고 다 집어넣어. 그러고 나한테 돈을 막 빵빵하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는 죽어도 안 가. 막 가기 싫거든. 꼴보기 싫고 냄새나고 막 이 가 있긴 해. 안 가. 세상이 뭔데 빠졌습니다. 어새 이래. 근데 그거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요새 젊은이들만 욕할까요? 아니요. 어르신들이 다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등을 했잖아. 그 1등 했는 게라. 근데 누구보다 1등이 됐는지 아세요? 저거 엄마보다 1등이 됐었어. 갑의 관계 있는 거예요. 이제 갑. 지가 갑이라. 지가 돈 벌고. 돈이 최고 있게. 돈이 최고라고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니는 오야든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었어. 이제.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저거 엄마를 뚝 보이긴 해. 이제 돈도 못 버는 존재에다가 그다 돈을 축 내고 있네. 아마 기분 나쁜 게야. 신앙도 없어. 하느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늘 한 믿지도 안 되고 성당 가. 성당 갑니다. 판공 보러 가요. 판공 보러 가갖고 아 주일미사 세 번 빠졌습니다 하고 고해 잘해.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데. 뭐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죠? 내 혼자 느끼나? 이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 뭔가 어긋나 있는 세상 구조인 거예요. 우리는 선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진짜 기쁘게 느끼는 그걸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내가 진짜 기쁠 것 같은 그 복음을 타인에게 베풀면서 그 복음을 느껴야죠. 제가 왜 이리 바락바락할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목말라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일 것이니까요. 표정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지금 표정 보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도움의 손길이 오자 그가 회복을 한 거죠. 모든 인간 존재는 마찬가지예요. 남편 욕하기 전에 남편에게 먼저 두 배, 세 배의 사랑을 한번 쏟아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그렇게 사랑을 엄청 쏟았는데도 단 1mm 하나 변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야말로 블랙홀입니다. 사악한 영혼이에요. 안타깝지만. 헌데요. 그 영혼을 누가 골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골라놓은 거야. 내 배우자잖아. 아니 뭐 배우자가 어디 뭐 강제로 결혼합니까? 강제로 결혼했으면 걱정 마세요. 혼인 모야 소송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강제로 결혼하면요 혼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혼인 모야 소송하면 돼요. 혼인의 계약이 성립 당시에 상대의 자유의지의 동의가 없이 무언가에 의해서 강제적인 뒤에 등 떠밀려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그걸 입증해내기만 하면 혼인은 그 즉시 무효화됩니다. 그럴 자신 없죠? 왜? 그땐 좋다고 대기거든. 손잡고 여보야 오늘은 우리 팝콘 먹으면서 영화보러 갈까? 허 야야야야야야야 전부 다 했거든. 좋은 거 싫거든 젊을 때 다 하고
이게 시간 좀 지나고 하이끼리 막 자기가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지. 저는요, 남편 식욕하는 자매님 보면서 정말 그 자매님이 100% 완벽할까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 말만 들으면 이 자매님은 천사야, 천사. 이 자매님 만한 천사가 없어. 맨날 기도하고 맨날 뭘 남편한테 잘해주고 자식들 잘 돌보는데 남편이 못 땡기라. 그 자매님 말에 의하면 정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 천사일 수도 있겠지. 근데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진짜 천사는요 투덜거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결론 났죠? 네.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한 측에만 잘못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십니다. 일단 병은 낫게 해주셨어요. 외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세상의 구세주, 창조주이신 분께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나오는 겁니다. 뭘까요?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이걸 안 지킬 가능성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병은요, 물론 이 성경 안에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디자인된 병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나병이 나았어, 그리고 그 나병이 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라는 걸 기억하게끔 만들어서 후대에 남겨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가오게 되었고 그런 치유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진짜 죄는 요공기라, 요거 나불 그래. 이 사람은 하느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분리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땠을까요? 몰라요. 상상이 안 가요. 하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병이나 걸려서 따로 격리된 모를까. 그 전까지는 막 자기 세치혈을 막 해갖고 요 사람 욕하고 댕기고 저 사람 욕하고 댕기고 요 부부 괜히 잘 사는데 자기가 뭐 의심스러운 거 하나 아니면 셈이 나갖고 그냥 괜히 야 너 그 남편 언제 어딘가 어디서 봤는데 노래방에서 술 마셔 나오대. 근데 그 옆에 웬 자매가 하나 또 있더라. 우잘한 거 이렇게 싸면서 오만때만 의심과 이 분리와 이간질의 근원지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필요 없는 말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 이 사람이 어차피 잘 그렇게 잘 지키고 아무에게도 얘기 어차피 안 할 거고 알아서 사제한테 가서 충실하게 예물을 바칠 거면 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맞죠? 그래서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나 이 성경이 또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1절 앞부분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가진 잔재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의 사명이고 나머지는 다 잔재주에 불과합니다. 그 잔재주로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엾은 마음 때문에 고쳐준 것이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고 저 사람은 충실한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 내면부터 뼛속 깊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다.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내가 먼저 가서 고쳐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불쌍한 표정을 치어 보이니까 안 돼 보여갖고 그래 너는 병 고침 받아라. 근데 제발 조심해래. 제발 입단속 좀 잘해라. 지금 네가 말할 때가 아니다. 내 구세주가 본격적인 사명을 아직은 더 많이 수행을 해서 더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너는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낫다. 헌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언뜻 듣기로는 어머야 예수님 유명해져서 좋겠다. 아니요. 싫은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이게 결과인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 족족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예수님의 외적 행위, 외적 치유를 보고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기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인들의 결말들을 알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누가 하나 잘못하면 아야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아니면 네 똑바로 해라 하고 치아뿔 일인데 인기 때문에 그게 좋을 때는 옹냐옹냐옹냐 하다가 그 인기에 부합하는 어떤 행위가 드러나면 다 싸잡아 욕합니다. 아이유라는 가수 알죠? 가가 막 그 삼촌 팬들 막 영합하고 하는데 가가 왜 그래 누구 마음으로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 좋아하는 모습이 싹 드러나면서 가가 그랬단 말이야 하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 인기는 다른 한편엔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인기는 언뜻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칼날들이 그를 향해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자매님들은 그저 인기 얻어보려고 난리다. 자매님들한테 가서 자기 자식 자랑 실컷 담아. 자매님들이 그래요. 부럽다. 해주는 게 듣기 좋은가 봐. 그런 자매들이 나중에 다 싸잡아 욕할 낀데. 니가 신하 니 자랑 거래 했지. 잘못되기만 해봐라. 내가 내 온 동네 선물을 다 냈기라니. 욕할 낀데.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뭘 아이라? 맞지? 뻔한 얘기야 이가. 그래도 사람들은 외딴 곳에 머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시다. 중풍병자를 이제 고칩니다. 나병 환자는 그런 분리,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풍, 그죠?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명,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말씀이 지금 복된 말씀,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우리 귀에 들릴 때 다 복되게 느껴지려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복음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복음 말씀 때문에 내가 궁디를 두 차례 말걸 세 차례 마야 돼요. 감이 안 잡히시죠? 복음 말씀은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 오류 혹은 죄를 드러내서 그것을 우리가 뉘우치게끔 도와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게 없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 복음 말씀은 그냥 감미롭고 기쁜 말씀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오류가 숨어 있을 때는 그 복음 말씀은 내가 신경 쓰이고 들으면 괜히 짜증도 나고 하는 말씀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왜? 복음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릇된 삶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는데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습니다. 군중 때문에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 것을 달아 내려보냅니다. 한 영혼, 예수님께 자기 혼자서는 다가올 수 없는 어떤 영혼, 그 영혼을 다른 네 사람이 힘을 나누어지고 예수님 앞에 뚜벅뚜벅 갑니다. 헌데 예수님 앞에 있는 장벽들, 예수님을 인기로 영합하고 온갖 그 주변에서 신기한 일을 보려는 온갖 사람들 주변 무리와 이런 장벽들 때문에 바로 다가가기 힘들자 그 네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성경적인 표현 안에서 아래와 위는 뚜렷이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늘 동산이나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산에서 뽑았어요. 진복판단도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산상설교라고 하죠. 높은 곳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높은 곳에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움직이지 못하는 홀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영혼을 들고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혼자서는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는 예수님 근처도 다가서지 못하는 수많은 안타깝고 불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되게 약해 보여요. 그죠? 예? 가갖고 껌이라도 한 통 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어떤 수단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적으로부터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이따 배울게요. 여러분들은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변화 추구도 안 할 것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근데 신부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싶은 기야.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좀 변해줬으면 좋겠는 기야. 하나님은요, 세대를 건너뛰어 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내 자식이 엉망진창으로 놀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내가 숨 넘어간 날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묵주지고 죽는데 자식은 찾아보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뒤늦게 엄마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요. 에이씨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옵니다. 회사일 때문에 바쁜데. 근데 가다가 엄마 손에 지어진 묵주를 보고 또 엄마가 눈물로 적은 일기장을 발견을 합니다. 이 뭐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자, 요거는 그러니까 만들어 꾸며진 이야기고 하느님은 사람의 죽음과 병고와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까지 다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의 그런 고통 가운데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어떤 효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쫄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요 수업이 좋은 게 뭐냐면 훨씬 자유로워요. 평화방송 저 계산성당에서 가서 하면 쫄지 마라라는 말도 쓰면 안 되고 뭐 오시밀기 히끼 이런 일본 말도 쓰면 안 되고 지금은 프리해 아무 말이나 막 써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달아보낸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 불중풍병자의 믿음, 그 자기 홀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는 혼자서는 안 올 거고 올 이유도 없을 거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어? 이상한데?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을 치유받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원래 사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세요. 그 복음이 전해진 영혼은 죄의 용서를 체험함으로써 복음을 전해 받은 겁니다. 이미 그 중풍병자는 계속 중풍에 같이 시달리겠지만 이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침상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시기 욕만 했지. 죄를 용서받았대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이제 중풍병이 낫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이미 행복해. 헌데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가 꼬롬한 놈들이죠. 요 놈들. 예, 성경 안에서 나오는 율법학자들. 율법에 완전히 올인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법률적인 규정은 딱딱 떨어지게 잘합니다. 막 제대 어떻게 차리는지 뭐 복사 왼쪽부터 나가야 되는지 오른쪽부터 나가야 되는지 막 바삭하게 알아요. 현대에도 율법학자들이 있으니까. 헌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속으로 말도 안 해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만.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들은 언뜻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율법 지식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느님이 죄를 용서하는 건 맞죠. 그런데 내 눈앞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느님이 세상에 오면 어떻게 일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야 로야 로야 내가 너희를 휘를 구원하러 이렇게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천사들 쫙 때리고 막 그래가 방문해 갖고 막 프란치스코 교황님 맹키로 막 수행원들 막 쭉 때리고 막 차에 막 이렇게 막 퍼레이드 막 하면서 그래 오실 것 같습니까? 하느님이 아니요. 하느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볼 눈이 없을 뿐이죠.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은 어떻게 하면 모독될까요? 하느님 뜻에 거스르는 무언가를 할 때 모독이 됩니다. 묻죠. 예수님은 무슨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을 했습니까? 수년 동안 죄에 시달려서 몸까지 굳어버린 그 영혼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것 중에 무엇이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그래요. 공복제 안 지키고 성체 못 있다는 게야. 어? 판공 성사 보고 성사표 안 냈다는 기지. 네,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거의 율법학자 준율법학자 수준의 어르신들 만날 때 있습니다. 마음한 게 다 미안하대. 하느님 앞에 다 죄스럽다는 거야. 막 성체 모시러 가다가 떨잤어. 막 미안하대. 뭐 그런 미안한고? 씹으면 안 된대요. 선체 씹으면 안 된대. 큰일 난대. 그 거룩하신 몸을 씹으면 안 된대. 그럼 위산에도 넣지 말지 왜? 누가 뭐야란 말이고요. 뜨끈뜨끈할 텐데 예수님 막 내 녹는다 할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체는 거룩하게 받아 모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지나치게 외적 행위로 가식적으로 꾸미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이미 거룩해요. 미사에 와서 잠깐 아이가 무슨 아 하는 소리를 냈다고 여러 코를 째려보는 엄마들이 뭐 안 거룩한 거지. 유아방은 원래 없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 한국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이들이 되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아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성당이 너무 조용해. 몰라, 내만 그렇게 느끼겠지. 다른 신부님들은 그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에 능통하신 분. 우리가 손의 감각이 뛰어나지기 시작하면 은행원들은 그렇대요. 지폐를 딱 잡으면 176만원 하면 딱 맞답니다. 맨날 그것만 세하려 왔으니까 딱 잡으면 딱 안 나는 거야. 그죠? 저도 왕년에 신학교에서 1학년 때 전례부, 옛날엔 성모부라 그랬습니다. 성무부 막 기세가 등등했어요. 저 그런 성무부 거쳐온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모자란 말인데, 그죠? 네? 구두 반딱반딱하게 닦으면 마음이 반딱반딱하게 닦이나. 자, 성체 그 재병 이렇게 세하리는 걸 매일매일 했습니다. 신학생들 매일매일 성체 다 모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덕지마 20개 하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그게 발달해 계신 거죠. 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긍정적인가? 빨려 들어오는가? 복음이 전해질 만한가? 아니면 하는 얘기 족족 내치고 있는가? 무언가에 빠져 있는가? 정신이 팔려 있는가? 예수님 잘 아시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활동해 오셨기 때문이죠.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안 가르쳐 주지. 뭐 좀 신기 있는 거 같죠? 대나무 하나 꽂아놓고 한번 시작해볼까? 내 그림도 잘 그리는데 이래야 막 천주 공경 삼위일체 이런 거 적어갖고 나눠주고 부적이라고 속이면 안 속겠나? 빨간색 글씨로 그죠? 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여기서 저는 신학생 때 헷갈렸습니다. 뭐가 더 쉽지? 죄를 용서한다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평균적인 이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라서 그 지혜 안에서 교회를 이루셨고 그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읽더라도 다가서서 하느님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둘 중에 쉬운 일은 그 사람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가고 중풍병자를 일어나고 어떻게 웃게 만들 건데요.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을 하면 돼요. 하란 얘기죠. 여러분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하려면 먼저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되죠? 죄를 지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 그냥 내 기분 나빴던 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시모님은 카메라가 끊기십니다. 엄마야. 왜 카메라? 다 되는 것 같다 이제. 아닌데. 배터리. 배터리 없다. 이 영세해갖고 어쩔 수 없다. 좀 좋은 거 있으면 캠코더 좋은 거 해갖고 할 긴데 이거 맨날 이 배터리 신경 써야 되고 저 위에 거 이것도 배터리 맨날 갈아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쉬운 일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돼요. 그 쉬운 일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신부님만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개념은요, 일단 내가 참지가 아니에요. 이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억눌러 놓는 거예요. 용수철은 억눌러 놓으면 힘이 더 세집니다. 차라리 그냥 용수철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용수철을 꾹 눌러 놓으면 나중에 또요요요요가 더 심해져요. 살짝만 누르면 또요요요요 할 걸 꾹 눌렀기 때문에 또요요요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진짜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용서하는 척을 할 뿐이죠. 이번만은 봐준다. 봐주지 않았어요. 안 봐준 거예요. 왜? 언젠간 튀어나올 테니까. 언젠가는 1월 27일부터 해갖고 2월 4일, 3월 6일, 4월 17일까지 다 나옵니다. 그때그때 제대로 용서했으면 지금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냐면 대화를 안 해. 대화가 필요해.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안 해요. 대화할 줄을 잘 몰라요. 성숙한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대화에는요 다양한 방법의 대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네. 가르쳐 드릴게요. 동물들도 대화를 합니다. 강아지도 대화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제 제 사무실 뒤에 고양이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막 둘이 날랐어. 그래서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대화예요. 누가 이기죠? 힘센 놈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요. 동물들은 그래요. 헌데 이걸 인간 사회에 갖고 와봅시다. 인간들도 그런 대화를 합니다. 여보야, 당신 어제 왜 늦게도 조용히 안 하라! 동물 대화로 바꿔볼게요.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겠습니다.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의성어를 하는 것 뿐이지.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할 줄 몰라요. 그런 수준의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대화도 있죠. 그냥 정보만 나누는 대화. 야, 내 어제 기사 봤는데 안 있나? 맞나? 그렇단 말이지. 정보와 감성이 오가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너 동조해줘. 알았어, 내 동조해줄게.
네 힘들었겠네. 내 힘들었다. 이성과 감성 수준의 대화예요. 조금 낫긴 해. 엉엉 하는 것보다 나. 좀 해놨어. 근데 덜 떨어진 대화입니다, 아직. 그럼 참된 대화는 뭔데?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방향성을 아는 대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대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지만 일종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 것은 예 하는 대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대화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중에 앉아계신 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싸울 수도 있어요. 예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데요. 예 하고 싶은데 어쩜 예 하죠. 하면서 막 속이 막 시끌시끌해. 자기 혼자. 그냥 예 하면 되는데. 남편 사랑했는데 남편 예,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 그놈의 남편 사랑 못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대. 싸우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싸움도 괜찮습니다. 왜? 진짜 말씀을 앞에 두고 하는 고민이니까요. 근데 다른 종류의 대화는요. 중독되어 있는 대화인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인기 연예인이 뭐 타락해갖고 그게 기사화된 걸 가지고 서로 막 씹어댑니다. 막 내 막 이런 거 기사 받는 데야 있나? 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맞제. 중독되는 거예요. 왜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상실해 가거든. 나를 안 봐. 뭔 너무 묻은 개가 뭔 묻은 개 뭐 간다고 그죠? 지 눈에 들보는 빼지도 안 하고 넌들 티 묻은 것만 마오만상 쳐다보는 사람들 대화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자, 둘 중에 더 쉬운 건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더 어려운 일을 지금부터 내가 할 터이니 너희는 그 일을 실천하는 나를 두고 과연 내가 정말 하느님을 모독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의 능력을 나누어 받아서 그 일을 이 땅에 수행하려고 온 너희들의 진정한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분별해라. 하지만 그들은 분별하지 않을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다고 벌써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12절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하세요. 네. 좀 해주면 안 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